미중 경제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 자리 잡았던 공장들이 대거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곳이 보통 베트남 아니면 인도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역시 기대감을 안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예상치도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도로 공장을 이전한 삼성전자에게 닥친 황당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 상승, 편협한 국수주의 강화 등을 피해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진출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도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가전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키워왔고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저임금,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노동력을 갖춰 매력적인 생산 기지로 여겨졌던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위상이 흔들리는 추세고요. 현지 강성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며 기업들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도 타밀라두주 첸나이에는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이 있는데요.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란색 삼성 유니폼을 입은 직원 수백 명이 출근을 거부한 채 3주 가까이 천막 시위를 벌인 것이죠. 첸나이는 삼성전자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인도 가전 핵심 기지로 제조 인력 2천여 명이 일하는 곳입니다. 현재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이죠. 첸나이는 삼성전자의 인도 연매출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원 가운데 19%를 차지하는 주요 시설로 강경파가 무기한 파업을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삼성전자가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있나 싶지만 아닙니다. 이들의 요구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이게 가능한 조건인지. 우선 얘들이 주장한 조건은 주 5일 35시간 근무의 임금 10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인도는 노동법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보다도 주당 13시간 줄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거죠. 동시에 임금은 두 배로 올려달라는 건데요. 첸나이 지역 제조 인력의 평균 임금은 1만 9천 루피로 이미 삼성 직원들은 그 1.8배인 월 평균 3만 5천 루피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향후 3년간 월 3만 6천 루피씩을 추가로 인상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것이죠. 특히 한숨이 나오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직원 사망 시 해당 직원의 가족을 채용하고 사립학교 학비 지원 연간 5만 루피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직장을 승계하는 일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차리는 이유가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인데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큼 달라고 요구하면 공장을 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요? 가족 고용 승계 의무화는 국내에도 없는 특권 요구이고요. 이번 파업은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현지 강성 노동단체 인도노동조합센터 산하의 SILWU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 현장에는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색 공산당 깃발이 내걸려 있거든요.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인도는 상급 노조 간 경쟁이 치열한데 강성파인 CITU는 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서 노동자를 끌어모으고 파업을 주도한다며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기업인 현대차, 롯데 등 인도 지사에도 이미 CITU 배후의 노조들이 설립돼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인도 전자 제조 산업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에 발생한 이 같은 산업 불안은 글로벌 기업들의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인도 싱크탱크 조직인 GTRI도 노조 파업 문제로 글로벌 제조 강국이 되려는 인도의 야망이 위기에 처했다며 인도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사실 인도는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6억 3천만 달러, 약 14조 원을 투자하며 대인도 투자국 가운데 13위에 올랐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투자한 것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의 매력 때문이었다며 지금처럼 대규모 노사 분규가 지속되고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삼성전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 마하라슈트라주 공장은 지난 2021년 직원들의 임금 인상, 지역 주민들의 채용 요구로 몸살을 앓았거든요. 이들은 직원들의 출입과 물품 반입을 방해해 자동차용 철강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죠. 롯데의 첸나이 초코파이 공장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파업을 벌였는데요. 이륜차를 만드는 일본 야마하, 애플용 충전기를 생산하는 미국 플렉스 등 여러 기업도 임금 인상, 노조 인정 등의 문제로 이미 파업을 비롯한 노사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는 인도는 지방정부의 힘이 세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렵고 지방정부도 선거표를 의식해 기업보다 노동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노조 갈등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중심지라 홍보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와중에 발생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으로 인도 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비상등이 켜지게 되자 인도 경찰은 삼성전자 파업 노동자 및 노조원 약 600명을 구금했습니다. 공장 안팎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선동과 구호, 연설 등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로 당일 밤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인도인들의 불법 파업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는 해외 투자가들을 안심시키려 한 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게 들기도 하네요. 사실 인도에서 사업하기 참 힘들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바로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낙후된 행정 지연 때문입니다. 인도의 골때리는 부정부패 중 대표 사례는 랄 비하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연은 2021년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을 정도인데요. 영화의 제목은 힌디어로 커가셔, 우리나라 말로 서류더미들이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아잠까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22살의 젊은 청년 랄 비하리는 어느 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때문에 등기소를 찾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1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황당해하는 비하리에게 등기소 직원은 태연히 1년 전 랄 비하리가 공식적으로 사망했으며 그가 소유했던 땅도 삼촌의 손으로 넘어갔다며 서류를 보여주었죠. 간단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어메이징 인디아는 달랐습니다. 인도는 손바닥만 한 농경지에 여러 가족이 의존해 살면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크고 작은 소송이 그치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중 토지 소유권을 가진 누군가를 서류상으로 사망한 것처럼 신고해서 그가 가진 토지 소유권을 빼앗는 사기를 치곤 한답니다. 실제로 비하리의 경우도 그의 삼촌이 우리나라 돈으로 6천 원도 안 되는 300루피로 공무원을 매수하여 조카의 땅을 빼앗은 것이었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강탈 행위에 동참한 공무원이 비하리의 친구였다는 점이죠. 몇 푼 안 되는 돈에 자기 양심을 팔아버린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쉬웠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인정할 리가 만무했죠. 공직사회가 한통속이 되어 비하리의 부활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별별 소동을 다 벌여가며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려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주의회 의사당에서 소란도 피워보고 심지어 인도 총리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두 번이나 출마해서 실제로 몇천 표 정도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겨뤄서 표를 얻은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는 우타르프라데시 사망자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싸웠는데요. 자신처럼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지역신문, 그 다음에는 전국 단위 신문에 실리면서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하여 인도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비하리가 만든 사망자 협의회 회원 수는 무려 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어이없는 범죄 행위가 인도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나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죠. 온갖 눈물겹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노력 끝에 비하리는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요. 무려 18년 만에 번복이었습니다.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상태로 18년이나 싸워야 했던 거죠. 심지어 인도에서는 부정부패로 시민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인도 뉴델리의 운전면허 실태 연구가 있었는데요. 총 822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심한 수준을 넘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획득한 사람들의 약 71%는 시험도 보지 않고 면허를 딴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죠. 운전면허를 따게 도와주는 중개인들과 운전면허 담당 공무원들에게 크고 작은 뇌물을 바치고 면허를 받은 것이죠. 또한 연구진은 면허를 획득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실제 주행시험을 치르게 해보았는데 약 62%의 사람들이 운전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자동차와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애초에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수준이었죠. 엉망으로 관리되는 운전면허 제도가 미흡한 인도의 도로 인프라와 만나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인도에서는 전 세계 차량의 단 1%가 운행되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1%가 나오고 있죠. 매년 4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5만 명가량이 사망하는 인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및 사고당 평균 사망자 수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뇌물 관행이 시민 한두 명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인도 사회의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서 먹고 살고자 어쩔 수 없이 부패를 저지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고 구시대적인 관료제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지나친 재량권이 부정부패를 양산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의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인도 특유의 주가득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융통성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한다고도 하죠. 이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대기업들은 배째라는 노조 대신에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을 로봇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로봇을 잘 다룰 줄 아는 관리자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인도 삼성전자 공장에서 있었던 파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